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수업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자주 봤으니까 제 소개는 그냥 뺄게요. 오늘 설명할 PC의 구성요소는 바로 파워서플라이예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뭘까요? 파워서플라이는 바로 심장이에요. 우리의 몸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예요. 파워는 용량이란 게 있어요. 정확한 명칭 표기는 출력이지만 편의상 용량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적게는 300에서 400W 구간도 있고 대중적인 파워서플라이 그룹은 보통 500에서 600W 사이의 구간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파워 용량이 그쯤 될 겁니다. 크게는 1000W, 1600W, 2000W까지도 존재하는데 일단 그 용량의 파워서플라이를 쓴 사람이 이 강의를 보러 오지 않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회의사 전 심화 과정 수업 시간에 아주 하드한 정보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엔 최고의 파워들에 대한 이야기, 아주 높은 용량의 파워들도 다루게 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파워서플라이는 용량 외에 등급 구분이 철저한 부품이기도 합니다. 총 6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스탠다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파워 효율을 지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브론즈는 낮은 등급이니까 뭐 안 좋은 파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파워의 효율 측면에선 브론즈가 낮은 등급에 존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PC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볼 순 없어요. 브론즈라는 등급도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모두 가지고 있는 등급입니다. 그 위에 실버, 골드, 플래티넘 뭐 이런 등급들이 더 나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티타늄 등급의 파워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파워의 효율 등급이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고 전력 효율 자체도 더 우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전기를 정말 덜 먹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되진 않지만요. 오버클럭에 심취한 하드웨어 마니아들은 이런 연유에서 고급 제품들의 구매를 고려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용자가 파워를 구매할 때 이런 등급이 없으면 대체 어떤 파워가 더 좋은 파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증 규격 내에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라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파워는 효율 외에 용량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용량은 파워 효율과 비슷하지만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뭐 흔히들 파워 용량이 더 높으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반대입니다. 파워 용량이 무조건 크다고 더 좋은 건 절대로 아니지만, 내가 쓰는 시스템의 총 전력량이 400W라고 가정하면 파워는 최대 용량의 60%가 400W인 제품, 즉 650W 정도로 쓸 때 가장 효율적이에요. 결국 내가 필요한 전력보다 더 큰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해서 어느 정도 여유폭을 남기는 게 베스트죠. 내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량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은 K사존의 팀 노하우 게시판을 보면 한 회원님이 올려준 해외 사이트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합시다. 옆에 화면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시스템의 필요 전력량을 계산할 때는 오버클럭이 되었는가 또는 저장 장치를 얼마나 많이 연결하는가 등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품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반복해서 설명할게요. 시스템에 필요한 용량을 X라고 가정하고요. 그 X값 나누기 6하고 다시 곱하기 10 정도 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최적의 파워 서플라이 용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뻥파워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실제로 뻥파워 사건들이 있었던 업체들이 덜어 있어요. 아, 뻥파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겠군요. 뻥파워는 파워가 죽으면서 시스템의 다른 부품까지 같이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 그런 사건이 터진 경우 내구성을 풍자하는 표현인 뻥파워라고 지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파워 서플라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파워는 사실 엄청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깐깐하고 꼼꼼하게 구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제가 쓰는 파워는 뭐냐고요? 저는 시소닉의 1000W 프라임 울트라 티타늄 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티타늄 등급은 소비자들이 잘 안 쓴다고 했지만 저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죠. 지랄하고? 접니다. 자빠졌네. 쾌이사전. 자, 벌써 수업 시간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장 장치에 대해 다룰 거예요. 나가기 전에 회의사전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누르고 나갑시다. 알겠죠?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